자,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연출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카메라를 먼저 설치할게요. 타겟 카메라를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왼쪽 거는 카메라 뷰로 하겠습니다. 이건 카메라 뷰고, 카메라 설치했는데 지금 이상한 데 됐죠? 타겟 카메라 해서 타겟은 우리 캐릭터한테 지정을 하고요. 이제 카메라를 이제 움직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하고 제일 처음에 키를 줘야겠죠? 그래서 이거를 먼저 카메라랑 타겟을 동시에 잡고 부대 지정하듯이 여기에 지정을 합니다. 카메라 뭐원 해서 키를 하나 주고 그다음 뭐 이제 연출 들어갈 때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카메라 이렇게 올리고 원하는 뷰 이렇게 찾고 그다음 프레임 또 밀어서 카메라 이거 다시 잡고 뒤로 땡기고 카메라 또 멋있는 뷰 이렇게 뭐 하고 뭐 예를 들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축키 설정 두 개만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올빗 뷰 모드라는 거랑 그다음 두 번째는 돌리 카메라. 그래서 같이 볼게요. O를 클릭해서 ORBIT, ORBIT 쭉 내려보시면은 ORBIT 뷰 모드 요거 첫 번째 거 요거 단축키 각자 원하는 거를 선택을 하시고 두 번째 단축키니 돌리 모드라고 해서 DOLLY 어딨니? DOLLY 여기 있네요. 돌리 모드. 요거를 지정을 하시면 돼요. 단축키 둘다 설정하시고, 오케이 한 다음에 끄신 다음에, 이제 다시 카메라를 잡고, 여기에서 같이 보면서 작업할 필요 없이, 카메라로 들어갑니다. 카메라로 들어갔어요. 지금 카메라예요. 제 왼쪽은 어떤 흐름으로 지금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지금 카메라 뷰 모드입니다. 그래서 마우스 중간 거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보시죠? 카메라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위, 아래. 마우스 중간 클릭,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하면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리고 요거, 아까 우리가 설정했던 돌리. 돌리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다음에 올빗은 카메라가 이제 화면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합니다. 회전합니다. 타겟점은 그대로 고정이고요. 타겟점은 언제 움직이느냐? 마우스 중간 클릭 드래그 했을 경우에만 움직여요. 타겟은. 그리고 아까 지정한 단축키 두 개는 타겟은 변하지 않고 오로지 카메라만 움직입니다. 그거를 알아두시고 이제 이거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돼요. 아까 이걸 퍼스펙티브 창에서 카메라를 만지면서 카메라가 현재 어떤 샷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냥 카메라 창으로 들어가서 아까 단축키 지정한 걸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멋있는 실루엣을 찾아서 줌인 줌아웃도 하고 드래그로 해서 카메라 이동도 하고, 뭐, 예를 들면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익숙해지면 되게 편해지거든요. 카메라 연출 잡기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예전 우리 과외생분의 그 작업물인데,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쉐이킹도 들어가는 거죠. 빠지면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단축키 두 개, 이걸 가지고 마우스 중간 드래그, 총세 가지죠. 이세 가지 가지고 이제 쉽게
카메라 연출을 할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영상을 마무리 칠게요.